이거 전치사지. 오케이,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했습니다. 알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몇 번이에요? 아, 이거 답이? 답이 2번이에요. 이거 말했어, 진짜! 태연아, 잘 보나? 아, 네, 정말. 다른 거 표현도 당당하지? 네. 어? 아, 떡볶이다. 떡볶이. 예. 와, 떡볶이다. 달 떡볶이. 아, 빨리 예. 와, 자, 이거 봅니다. 이거 기억도. 자. 생각하면서 풀면은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잘 들어.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한다. 여기 밑에 있는 이번 4번은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다고 했어. 자, 그럼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1번 이거 읽어봐. 오징어. 오징어가 아니고. 자, origins. 자, 이거 읽어봐. Origins of Valorant. 자, Violet. 야, 레정이 깨워라. 자, Violet. 야, 레정 일어나. 자, Origins of Violent. 그 다음 뭐예요? Human Behavior. 자, Behaviors. Behavior도 있지 않아요? Behavior 있죠. 자, 이거 발음도 잘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오리지널 좋은데. 야, 이거 해석해 볼게요. 기원. 자, 이거 해석해. 기원. 자, 오리지널 이제 기원이에요. 기원. 공격적인 사람. 자, 저거 기원. 근데 of. 자, 뭐뭐의 기원이에요. 자, 저거. 자, violent. 폭력적인 자, 인간의 분성? 폭력적인 인간의 행동? behavior, 행동. 자, 저거 폭력적인 인간의 행동의 기원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폭력적이 될 수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기원이 원인 이런 거니까. 왜 인간들은 폭력적일까? 아니 인간 욕심도 미쳤어. 아, 선생님 인간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폭력적인 걸로? 내가 폭력적이라고? 네. 내가 왜 폭력적이야? 내가 뭐 하고 뭐라고?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데? 나한테? 네. 내가 아무 욕심을 해? 네. 니들이 공부를 더럽게 잘한다고요? 니가 잘해서 그런 거야? 여자 과학자들 뭐 그런 말이 잘못한 거 아니지? 코 끝나면 되겠는데. 자, 여기 2번. 야, 예만 여기 봐. 자, 2번 읽어봐. Benefit. 자, benefits.
소셜 미디어 테크놀로지요. 자, 요거 해석해봐. Benefit. 자, benefits of benefits이 뭐예요? 뭐였지? 그 benefits은 이점이야, 이점. 아, 이점, 좋은 점. 저거. 야, 너 하지 마. 야, 너는 이거 베네 있죠, 베네. 베네가 좋은 뜻이에요. 베네치아. 아이, 그거는 이 새끼야. 야, 너도 혹시 그 커피숍 중에서 카페 베네 알죠? 몰라요. 그 카페 베네 그 드라마 타이틀에 그 카페 베네 있잖아. 알겠어? 그 베네 있죠. 그 카페 베네에서 그 베네가 좋은 뜻이에요. 드라마 그래서 그래서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해 볼게요. 자, 뭐의 이점이야? 사회. 자, 소셜미디어 테크놀로지. 자, 소셜미디어가 사회, 뭐야? 사회 통신망? 이게 SNS야. SNS가 아니야?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거랑 그랑 똑같은 거라고. 와, 얘 뭔데? 그래서 소셜미디어면은 사회적인, 원래 미디어가 매체라는 뜻이거든요. SNS이고? SNS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SN? 아니. 그러니까 상위적인 매체라고. 그러니까 뭐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거. 수만 같은 거.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 뭐 그 있잖아. 그 트위터. 그 뭐 인스타나 뭐 그런 거. 뭐 트위터나 그런 거. 아니면 버디버디. 자, 소셜 미디어 뭐예요? 기술의 장점들. 이점이요? 쌤. 쌤 버디버디 알아요? 알죠. 맞아요. 알죠. 사이월 아니 그 소셜미디어 SNS 기술에 있죠. 아니면 뭐 사회 미디어 기술에 사이월드 했어요? 했죠. 사이월드요? 그 뭐 노래 이름이 무슨 트위터예요? 어? 무슨 뭐 시트 아니에요? 뭔 뜻이야? 아 그래서 그냥 노래 들었어. 뜻? 아 자, 뭐 소셜미디어 그거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야, 3번 읽어봐. Important. 자, importance. 그 다음에 of taking time in responding. 자, 요거 한번 해석해볼게요. 중요성. 자, 그렇지. 중요성이죠. 여기 ANC가 들어가면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중요성. 저거. 자, 근데 뭐의 중요성? 자, take time이라 나왔어. taking time. 시간을 천천히 쓴다는 뜻이에요. take time. 어, take your time. 그러면 좀 차분하게 시간을 천천히 해, 이런 거. 자, 그런데 강도가 잘 쓰네. 강도가 돈 훔치라고. 아, 아니네. 왜냐면 좀 이상하다, 이거. 자, take time. 시간을 천천히 뭔가 차분하게 보내는 거야. 잘 들어, 여기. 야, 그런데 여기 봐봐. 예완아, 네. 너 오늘 틀린 거 나왔다. in ing. 와, 뭐뭐인 대로. 뭐뭐한데 있어서. 예환신, 이거 다시 적어. in ing가 뭐뭐하는데 있어서라고. 잘 봐.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respond. respond가 뭐예요? 대답, 응답. 자, 저거. 적으세요. 그럼 뭐예요? 응답하는 데 있어서. 응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천천히 쓰는 것의 중요성이란 말이야. 뭔가 반응하고 응답하는데. 저는 이걸 실려야 돼요? 뭐라고? 저는 이거 실려야 돼요? 이거? 네. 봤어? 봤어요. 자, 4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거 5번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알지? 4번 해주시. 자, 그러니까 일단 4, 5번 하고. 자, 4번 해봐. 자, 4번 읽어봐. 자, relationship. 그 다음. Between health and heartbeat. Heartbeat. Listen.
그렇지. Heartbeat. Heartbeat 이제 심장 박동. 자, between 나오면 뒤에 and 이렇게 보는 게 좋죠. BPM. 저거 이거 between A and B예요. A와 B 사이에. 자, 이해가 꾸며주죠. 자, 해석해봐. 관계. 관계. 근데 뭐와 뭐? 건강과 심장 박동 사이에 관계. 관계. 자, 심장 박동이 어떻게 뛰냐에 따라서 그 건강과의 그 관계를. 알지?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 읽어봐. Difficulties in controlling emotional 자, reactions. Reactions. 아, reactions, okay. 어? 야, 여기 in 아닌지 또 나왔네. 아, 빨리 있어서요. 어, 알겠어? 컨트롤 하는 게 있어서. 자, 그래, 잘했어. 그래, difficulties. 어려움이야.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조절하는 거. 뭐를? 뭐를 조절해? 기본 emotion, 감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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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eaction이 뭐예요? 다시. 반응. 야, 다시 행동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다시 행동하는 거니까 반응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야, 그래서 뭐라고?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한다고? 감정적 반응을. 컨트롤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감정적인 반응. 너희들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지? 그거를 컨트롤 하는, 그걸 조절하는 데 있어서의 뭐? 어려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 장애. 감정 조절 장애. 그 뭐지? 분주장. 분주장. 그런 거. 그거랑 몰라. 분노랑 분주랑 모르죠. 어, 맞아. 야, 얘들아, 그럼 잘 들어. 오늘 한 거 있죠? 오늘 한 거, 내일까지 잘 한 거 하고. 명국아, 네? 이거, 이거 전체 다, 애들 다 거의 처음 배운 거야. 너만 그 할 거 아니야. 알지? 오케이? 자,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알죠? 자, 그러면 너희들 이거 하고, 그리고 잠깐만, 상상을 한 다음에 듣기, 잘 해오고. 땀이랑 원딜이요. 야, 듣기 책, 안 그 한 사람들은 그 해라. 언니 유튜브 이름이 땀이랑이요. 알지? 맞아요. 야, 상우야, 저거 좀 꺼줘라. 저 영상 좀. 봐서